인도의 화려한 사리 대신 승복을 입은 티벳 승려들과 깃발들이 나부낍니다. 타왕 사원으로 가는 순례길의 초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주보다 경비가 삼엄합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놓고 아직도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금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로 가는 퍼밋을 이렇게 받고서는 이제 결국 넘어왔는데 그 이게 인도 현지인도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Please, do you need also this permit to go Arunachal Pradesh state? Yes, Indian nationals who are not from Arunachal Pradesh, they need a permit called inner line permit. 아, I see. Yeah. 그래서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들어가려면 별도의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 타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티벳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 주 경계에서 35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지만 히말라야 산자락이 험한 산길이라 이틀 이상을 가야 합니다. 이번 여행에 운전을 도와주는 알리와 가이드 띠소는 1년에 10번 이상을 오가는 길이지만 히말라야로 가는 길은 늘 흥분된답니다. 가는 길에 자주 만나는 군용 트럭과 양떼들은 지친 여정에 잠깐의 휴식을 줍니다. 그 한 100km 남았는데 한 4시간 이상을 가야지 봄딜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또 이렇게 흙먼지 날리면서 또 하루를 더 가야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아주 멀게만 느꼈던 따왕에 결국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승려들은 이 먼 길을 걸어서 갔을 것이라 생각하니 인간에게 종교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산의 풍경, 안개가 산세를 포근히 감싸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안개가 숨긴 풍경을 바라봅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평화롭고 아늑하게만 느껴집니다. 히말라야 고산동물 야크입니다. 해발 2-3000m 산에서 자유로이 다니지만 모두 주인이 있다네요. We will go through the cloud line. But it's really beautiful. Yes. 구름 사이로 드디어 큰 마을이 보입니다. 해발 3000m에 위치한 봄딜라입니다. 타왕으로 가는 길 중간 길목에 있어 순례자나 여행객들이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어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 이 집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집 앞에는 이런 굴뚝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향나무와 함께 뭔가를 태우는데 다 이유가 있답니다.
from our body with some sicknesses. There are sickness in our body. It should be go with this. Go with the smoke. Yeah, go with the smoke. 알고 봤더니 이곳은 동네 사당이라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스님들을 모셔와 제사를 지내는 중이랍니다. 이곳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곳곳에는 니시족, 아파타니족, 완초족 등 다양한 인도 몽골계 소수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다수는 몬바족입니다. 몬바족은 과거 이곳에 몬 왕국을 세웠지만 한때 인근이 티베트와 부탄 왕국에 흡수되었는데 그때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스님들의 축원이 끝나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스님들을 대접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비단천도 정중히 바칩니다. 가다. 어이도 나 이제스 얘기 그렇다 해. 스님께 바쳐진 가타라고 하는 비단은 다시 축원을 올리는 신도들에게 되돌아갑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모두 친척들이고 각자가 각출해 이번 제사를 준비하고 가족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We went somewhere like very far from this place, like some monastery. So like we went there and we came back and like we want our wish to be successful and we want like to get like we our wish to be go again somewhere monastery to pray. 타왕사원은 이곳 사람들의 영혼의 쉼터로 매년 순례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현지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사당에서 봤던 가타를 저에게도 걸어줍니다.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산다는 랑젠 씨. 집안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꾸며놓은 신전이 눈에 띕니다. 그 옆으로 마련된 잠자리, 집은 단출합니다. 랑젠 씨는 여행길에 출출했을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방인인 제가 낯설었는지 울먹이는 아이,